같은 걸음으로 발을 맞춰 미래로 정상으로 향하고 있는 미래소년의 속마음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미래소년의 프라이빗 메시지. 예, yeah, 프라이빗. 네, 프라이빗 메시지 한 분씩 나에게 도착한 익명의 프라이빗 메시지를 읽고 누가 보낸 메시지인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네, 그럼 리안 씨. 네. 네, 리안 씨부터 네, 프라이빗 메시지를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Let's get it. 예. 수줍어서 가겠습니다. 네. 오. 네, 투 리안. 네, 우리 리안이는요 쉬는 날에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포켓몬고를 해요. 그걸 보고 정말 게임에 진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옛날에 같이 엄청 열심히 했었는데 아 이거는 왠지 알 것 같은데 제가 흥미가 떨어져서 같이 돌아다니며 게임을 해드리지 못해서 그게 조금 미안해요. 네, 이렇게 왔는데요. 네,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반존대의 지금 정석이거든요. 우리 리안이는요라고 시작해요. 해드리지 못해서 그렇죠. 끝났는데 리안 씨 좀 예상이 가시나요? 옛날에 아, 네, 같이 제가, 했던 멤버. 네 맞아요. 사실 제가 포켓몬고를 같이 했었던 멤버가 딱 그 몇 명 있긴 한데. 그 제일 가장 많이 같이 돌아다녔던 게 논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사실 그래서 논뼈인 것 같습니다. 아 그 이제 사실은 조금 이따가 밝혀보도록 할게요. 네. 현지는. 네. 네. 아 하여튼 아주 감사합니다. 되게 네 지금 방금 누군지 모르게 하려고 조금 약간 이렇게 존댓말과 반말을 섞어서 쓰신 것 같은데 리안 씨가 이제 맏형이시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좋습니다. 한번 마지막에 한번 열어보도록 하고요. 네. 자 아, 그럼 준혁 씨. 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O.준혁. 준혁이 형은 요즘 새벽에 아웃하는 스케줄이 많아서 엄청 피곤할 텐데 스케줄이 다 끝나고 숙소에 도착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꼭 메이플 스토리를 하고 잡니다. 저는 그 체력과 열정이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쓸 게 없었나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아, 네. 네. 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어, 누군지 누군데요? 아, 지금 말하면 또 그러니까. 아, 누군지 알, 누굴 것 같은지만 얘기해 주세요. 카이리오. 에이,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어, 네, 지금 일단 준혁이 형으로 시작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또 이게 과연 진짜 형일지 아니면 누구일지, 과연 조금 약간 연막일지, 네, 네 서로 지금 눈치를 보고 있어요. 지금 네. 네, 네, 누군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지금 딱 봤는데 이분은 이분은 연기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쓰신 분은 연기하셔야 됩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네, 다음 네, 네 동표 씨 가볼게요. 진짜 이런 거 너무 감동이에요. 아 엄청 뭐가 써 있을 줄 알고 그러니까 뭐, 뭐야 너무 길게 썼는데? 진짜 길다. 그렇네요. 잠깐만 고마웠던 점이 많은데요. 동표 형이 항상 저를 챙겨줘서 너무 고맙고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아 그리고 동표 형이 가끔씩 제 침대에 와서 있는데 어떨 때는 살짝 피곤스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너무 도움이 되는 말도 많이 해주고 힘든 거 있으면 편하게 말하라고 하고 그때 너무 고마웠어요. 히읗. 사실 제가 겉으로는 표현을 잘 못하지만 뒤에서 은근히 챙기고 있는 중이에요. 동표 형한테 항상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팀의 중심이 되어서 곁에 있어줘서 고맙고 사랑해요. 진짜 저 편지 엄청 약하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아 울지 않아요. 아 그래요? 좀 독해가지고 눈물이 많이 없어요. 독하시구나. 근데 어느 정도 유추가 되고 이제 동표 씨를 이제 형이라고 부르는 멤버가 딱 둘밖에 없거든요. 없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페이크일 수 있어요. 그럼요. 근데 이제 여기 확실한 증거가 이제 제 침대에 와서 어쩔 때는 살짝 피곤스 할 때도 있지만 네 도움을 많이 준다고 예상이 가시나요? 네 너무 예상이 가요. 아 그래요? 아 딱 딱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따가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네 다음 카일 씨.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다. 오 진짜 길다. 엄청 길다. 티오점 카일 안녕 상민아 내가 누구게? 물음표 물음표 모르겠지. 항상 열심히 하는 너의 모습을 보니 나도 되게 배울점이 많아. 데뷔 전에 옥상에서 같이 데뷔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집 앨범까지 발매했네. 지금까지 같이 활동하면서 내가 너에 대해 느낀 것은 예전에는 카이레가 엄청 많이 웃겼는데 2집 앨범부터 비수기가 됐는지 안 웃기 시작했어.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너가 요즘 드립을 잘 안 치니까 조금 서운해. 그래도 카이레가 웃길 때는 진짜 웃기니까 기죽지 말고 마음껏 개그 쳐줬으면 좋겠어. 고맙고 사랑한다. 감동 왔어요? 오늘 준혁이 형 모드 해야 돼. 카이 씨 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유추가 어, 요, 하나. 그 어, 어, 아무튼 모르겠... 형 라인인 것 같아요. 아, 진짜 편지가 다정해서 아, 옥상, 네. 옥상에서 같이 얘기를 또 나눴다고 하는데 다 몇 번씩 해가지고 아, 아, 어. 아 근데 되게 말투가 이건 뭔가 거짓이 아니고 진심 같아요. 진심이 담긴 편지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어서 와 카이 씨가 요즘에 조금 이렇게 비수기예요? 웃기는 거를 좀 쉬고 계세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어느샌가부터 약간 아, 자연스럽게 네 아. 웃기려고 해도 멤버들이 안 웃어주니까 아, 사실 조금 낯섰거든요. 아, 좀 횟수가 좀 줄었구나. 에이, 스스로 소심해졌었어요. 아, 많이 앞으로 오늘 계기로 많이 웃어주시겠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네, 다음. 도현 씨. 네, 도도. 과연 도도. 오. 어, 왜? 지금 이거 피자마자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어, 티오점 도현. 형 미안해요. 형이 연습생으로 들어온 첫날 인사 제대로 안 해줬던 거 그거 아직도 서운해하시잖아요. 그거 사실을 제가 낯을 많이 가려서 그런 거예요. 아무튼 미안해요 형. 그래도 이제 친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해요. 오, 너무 누군지 알 것 같아서. 아, 카이 씨 왜 네. 손을 떨고 계세요? 제 차례가 끝나서. 아, 네, 어, 저기 그 음료수 이렇게 소리 나는 음료수를 네. 마시면서 손을 이렇게 떨고 계신데, 아, 도현 씨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너무나도요. 아, 너무 알 것 같아요. 네. 좀 서운했었어요 그때? 아, 서운한 게 아니라. 어, 쟤는 왜 나에게 인사를 안 했지? 약간 아, 무섭다 약간 이렇게 했었는데 아, 까칠한 친구인가?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낯을 가리는 거였더라고. 아,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하여튼 이제 친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남겨줬는데 네. 맞나요? 사실 잘 모르겠긴 한데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 알아요. 네. 정말 잘하고 좋습니다. 더 친해지시길 바라겠고요. 네. 다음 유빈 씨. 네. 네. 읽어주세요. 오. 유빈 가자미찜 이렇게 돼 있고요. 조금은 얄미운 당신에게 요즘 당신이 아주 얄밉습니다. 전에는 장난치면 받기만 하던 당신이 요즘은 받아치고 나를 이겨먹기 시작했습니다. 한층 성장한 당신 모습이 귀엽기도 대견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만 당신을 놀려먹을 수 있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나도 더 성장해서 당신이 죄송합니다. 당신이 받아칠 수 없는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장난들을 준비해 올 테니 기대하세요. 유빈 씨 어떻게 좀 기대가 되시나요? 어, 너무 기대돼요. 아, 그래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네, 알 것 같아요. 가자미찜이 뭐예요, 근데? 설명하기 좀 그런 건가요? 좀 그런가요? 제가 입으로 꺼내긴 아,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어, 굳이 언급하지 않고 아, 알겠습니다. 우리 네. 그 어 되게 한 분이 굉장히 신나셨어요. 이걸 읽는 네. 분들 중에 한 분이 너무 신나게 이제 웃으셨는데 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 한번 마지막 이제 시영 씨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시영 씨. 오, 오, 오 진짜 길다. 멤버들이 되게 길게 써주네. 어, 시영 씨 일단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항상 많이 챙겨주고 아껴주고 장난쳐도 잘 받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저번에 유빈 씨라는 사람이 시영 씨한테 조언이 진부하다는 말을 했었는데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유빈 씨도 진심이 아니고 장난이었으니 너무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네요. 저와 시영 씨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시영 씨의 생각과 저를 위해서 해주는 말들이 너무 위로가 되었고 저에겐 큰 힘이 되었어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저의 고민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들어줄 사람이 옆에 있어서요. 정말로 너무 좋네요. 시영씨가 하트. 제가 조금 무뚝뚝할 수 있겠지만 더 노력하고 저도 더 성숙한 사람이 될게요. 항상 밝게 웃는 모습 보여주고 항상 재밌게 해주려고 해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덕분에 지칠 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시영씨는 저에게 정말 고마운 존재예요. 다만 요즘 이상한 각도로 특히 유빈씨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것 같던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유빈씨가 조금 불쌍하더라고요. 유빈 씨를 위해서 조금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항상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와, 유빈 씨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돋보이는 그런, 그런 편지였던 것 같은데요. 네. 시영 씨 누구신지 알 것 같아요? 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정체를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죠. 네. 네. 자, 프라이빗 메시지 카드 있죠 다들. 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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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from을 떼주시면 되거든요. 네. 네, 하나 둘 셋 하면 떼주시고 네. 지금 좀 예측이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네. 네 그분들을 딱 보시고 할 말 있으면 해주셔도 됩니다. 네. 자,
프라이빗 메시지 카드 오픈! 짠짜잔! 아, 나 효과 안 됐어. 효과 안 됐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약간 의외였다 했어요? 지금 난 상상도 못했다, 누군가요. 저는 당연히 리안 형인 줄 알았는데. 리안 씨가 유빈 씨를 생각해서 시영 씨한테 쓴 편지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시영 씨 빼고 다 알았죠? 유빈 씨가 쓴 건지. 유빈인가 유빈 씨. 유빈 씨 성공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전략에 성공했네요. 맞지. 네, 그리고 또 나는 진짜 몰랐다. 몰랐다. 저는 원래 카일인 줄 알았는데 생각을 하면서 아 이거 리안 형으로 맞았어요. 예측하셨군요. 네. 그러면 좀 답장을 남기고 싶은 멤버가 있나요? 네. 이 멤버한테는 꼭 답장을 남겨주고 싶다. 저는 준혁이 형이. 네. 제가 오늘 또 감동을 또 크게 받아가지고. 네. 근데 한 번 더 울면 안 돼요? 안 울어 안 울죠. 아 우선 원래 준혁이 형이 리더라서 그래서 사실 멤버들한테 이런 따뜻한 말을 잘 안 할 수밖에 없는 위치거든요. 그 좀 엄해야 될 땐 엄해야 돼서 또 준혁이 형이 본인도 그걸 알고 있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근데 이렇게 이런 좋은 기회로 이제 또 원래 준혁이 형이 좋은 얘기 잘 안 해주고 일부러 더 멤버들 이렇게 잘 해주려고 좋은 길로 이끌려고 막 이렇게 혼내기도 하고 이러는데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말들 듣고 또 힘나는 말들 많이 들어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원래 센스 있게 좀 울어야 되는데 너무 두 번 울면 좀 그렇잖아요. 눈시울이 완전 빨개졌어요. 난 또 울까봐 걱정했어요. 평소에는 준혁씨가 좀 따끔한 말을 많이 하나봐요. 멤버들한테 따끔한 말을 그렇게 하진 않는데 그건 아닌데 네. 그죠. 근데 좋은 소리는 안 해요. 좋은 또, 소리를 그렇게 잘하진 않고. 네, 근데 또 이제 카이 씨는 또 이제 그 마음을 또 다 헤아리고 있다. 그쵸. 이런 얘기 해주세요. 좋네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영 씨도 네. 혼자 못 맞추셨는데 네, 유빈 씨에게 답장 네. 한번 해주세요. 유빈 씨에게. 네, 유빈 씨. 저는 부금이 약간죠. 네, 유빈 씨. 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유빈 씨, 저는 사실 리안 형인 줄 알고 착각해서 정말 미안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보컬룸에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저는 정말 진심을 다 얘기를 했었는데 진부하다고 했었는데 그 장난인 거 알고요. 그리고 좀 더 솔직히 제가 조언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너무 미안하기도 한데 그래도 정말 저희 일곱 명의 6명의 동생으로서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동생이니까 형도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멤버분들끼리 이렇게 서로 얘기를 많이 나누나 봐요. 네. 아까 옥상에서도 얘기하고 맞아요. 좋은 얘기들을 많이 나눈 것 같은데 분위기가 좋네요. 너무 좋네요. 훈훈하네요. 훈훈하게 마무리하네요. 네.